호주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는 오늘 홈페이지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제안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게시했습니다. 위원회는 퀀타스와 저비행 항공사가 항공편을 제공함에 따라 대한항공의 인수와 무관하게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기업 결함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4개 국가이며 이 중 9개 국가에서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필수 신고국인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과 이미 신고국인 영국에서 기업 결함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